경기도 광명과 서울을 잇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 빠르게 알아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총 길이 20.2km의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도로 시작점인 가학동은 수원과 종점인 방화동은 올림픽대로 방화대교와 연결됩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은 물론 특히 서울 강서구의 큰 호재입니다. 방화동의 방화대교 남단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내발산동 강서 인터체인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광명서울도로가 지나는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 네 곳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호남 내륙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기 북부를 관통하며 익산에서 파주 문산을 잇는 261km 길이의 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국토의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축인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와 부천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수원 광명 구간과 서울 문산 구간은 이미 개통했지만 광명 서울 고속도로 개통 시점은 미뤄졌는데요. 오는 2024년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 보상 문제에 시일이 걸렸지만 도로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통과하는 만큼 도로 건설을 두고 진통이 컸지만 원활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와 남북 경협 활성화 지원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오는 2024년 개통과 함께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